everyone. Hi, Tenstory friends. 여러분 안녕하세요, Tenstory 친구들. 선생님 많이 기다렸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린이에요.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자, 힌트를 하나 주면, 자, 선생님은 키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선생님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선생님 키가 큰데, 자,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누가 키가 클까, 누가 더 뚱뚱할까, 누가 더 날씬할까, 자, 이런 비교하는 걸 한번 볼 건데,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뚜루루루웅. 자, who is the 됐어요. 누가 키가 클까? 오, 자, 여러분들의 키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 형보다 제가 더 커요. 아니면 내 동생보다 제가 더 커요. 있어요? 그래요. 좋았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볼게요. 짜잔. Who is tall? 누가 키가 커요? 누가 키가 클까요? 여기 있는 친구라, 여기 있는 친구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짜잔. 그 넥스트 페이지 가볼게요. 와, 누가 더 커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더 크다, 그죠? 아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짜잔. 이렇게나 차이가 나네요? 거의 한 뼘 정도 차이 난다. 자, my brother is. 있어요. My brother은 뭘까요? 우리 형이죠. 우리 형이 더 커요. 자, who is tall? 누가 키가 커요? My brother is. 우리 형이 더 커요. 자, my brother is taller than me. 됐어요. 자, 우리 형이요, 저보다 더 커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My brother is taller than me. 오케이, 잘했어요. 저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 언니가 저보다 더 커요는 어떻게 할까요? My sister is good taller than me. 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갔어요. 자, who is short? 여기 그림만 보니까 누가 더 short 하면은 작은 거예요. 아까 키 큰 건 뭐라고 했죠? tall. 자, 작은 거는 short. 그죠? 키 큰 거는 tall. 작은 거는 short. 잘했어요. 자, who is short? 누가 더 작을까요? 여러분들, can you guess? 누가 더 작을지 알 것 같아요? 여기 가보자. 여기 보자. 실제로 보니까면 허먹어. 그냥 여기 우리 한 무릎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a hippo is. a hippo 하면 하마예요. a hippo is 했어요. hippo가 더 작아요. 하마가 더 작아요. 자, a hippo is shorter than a giraffe 됐어요. 자, giraffe는 뭐예요? giraffe는 기린이죠. 자, 그리고 하마는 히퍼. 굿. 자, 얘는 뭐라고요? 드래프? 노. 히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드래프? 굿. 잘했어요. 역시.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A hippo is shorter than 누구보다 더 작아요? A giraffe.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A hippo is shorter than a giraffe. 굿. 하마가 기린보다 더 작아요. 자, and next. Which one is old? 됐어요. Which one is old? 하면은 어떤 게 더 낡았을까요? 이 그림만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아, 여러분 알았어요? 우와, 눈치 빠르다, 그쵸? 얘가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Old 하면은 오래된 거, 낡은 걸 말하는 건데요. 자, 한 번 더. Which one is old? 아, 그래요. 한 번만 더 해보자. Which one is old? 어떤 게 더 낡았을까요?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요? 짜자잔. 우와, 우리 할머니 거예요. My grandma's radio is. 우리 할머니 라디오가 더 오래됐어요. 자, My grandma's radio is older than the store's radio. 됐어. Store's radio 하면은 아직 팔리지 않는 가게에 되어 있는 그 라디오 있죠. 가게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새 거, 새 제품을 말하는 건데 Store's radio 됐어요. 가게에 있는 이 새 제품보다 우리 할머니께 조금 더 오래됐어요. 자,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My grandma's radio is older than the store's radio. 됐어요. 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ich one is new? 했어요. 아까는 아, 낡고 오래된 걸 old라고 했는데 new 하면 뭘까요? new 하면 새 거예요. 자, which one is new? which one is new? 어떤 게 더 새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can you guess? 어떤 게 더 새 걸까요? 선생님 봤을 때는 읽어도 새 거 같아요. 아,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도 예? 아, 그래요. 좋았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뚜둔. 예, 맞아요. 여기 지금 red cover 되어 있는 빨간색 커버가 있는 게 정말 새 거네요. This storybook is. This storybook is. 이게 정말로 새 거예요. This storybook is newer than that storybook. 자, 여기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요 책이 종이 있는 것보다는 더 새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This storybook is newer than that storybook. 오, 잘했어요. 자, 한 번만 더. This storybook is newer than that storybook. Good. 잘했어요. Next. 자, 그 다음에 Who is fat? 뚱뚱한 거를 fat이라고 해요. 뚱뚱한 거를. 자, 여러분 fat예요? Are you fat? No? Are you skinny? 날씬해요? 선생님도 날씬해요? 그래요. 자, fat 하면은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거. 자, 어떤 게 더 뚱뚱할까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얘가 더 뚱뚱하네요. 자, 갈게요. A pig is. 자, 한 번 더. A pig is. Good. 자, 돼지가 더 뚱뚱하죠. 자, 한 번만 더. 시작. A pig is. 그쵸? And then next. A pig is a fatter than my dog. 됐어요. 우리 피그가 더 강아지보다 더 뚱뚱해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a pig is fatter than my dog. My dog 하면 우리 개보다 이 돼지가 더 뚱뚱해요. 맞아요. 뭐 뚱뚱한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돼지는 뚱뚱하면 더 좋은 거래요. 자, 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and then what is thin 됐어요. What is thin? 자, 어떤 게 더 얇을까요? 어떤 게 더 얇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얇다는 거는 thin 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thin이 아니라 thin 하고 하는 거예요. thin. 그죠? 자, what is thin? 그죠? What is thin? 어떤 게 더 날씬할까요? 얇을까요? 얇을까요? 자, a crackery 됐어요. crackery 더 얇아요. 더 얇습니다. 자, a crackery. 자, cracker. a cracker is thinner than 뭐보다? bread 있어요. A cracker is thinner than bread. 빵보다 우리 크래커가 더 얇아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자. Repeat after me. A cracker is thinner than bread. 우와, 잘한다. 이야, 역시 테스트 친구들 잘한대요. 자, 그러면 갈게요. Which one is loud? Loud 하면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질러 볼까요? 자. 선생님한테 소리 좀 다 들리게.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 소리 크게. 자, 크게 해보자. 자, which one is loud? 오, 잘했어요. 자, which one is loud? 어떤 게 더 소리가 클까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아빠! 부르고. 또 아빠는 또? 아들아! 이렇게 또 부르죠. 자, 어떤 게 더 커요? 아빠가 더 크다, 그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도 굉장히 소리 크시죠? 자, 갈게요. 자, my dad's voice is. 아버지가 더 커요. 아들아! 그죠? my dad's voice is. 됐어요. 우리 아빠 목소리가 더 커요. 자, my dad's voice is louder than mine 하면 제 거보다 더 커요 하는 거야. mine 하면 내 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해볼게요. this is mine. 이거 선생님 거예요. This is mine 하면 이건 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시계예요. 그러면 This is mine. 이건 제 거예요. 자,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넘어가요. 자, which one is small? 자, 어떤 게 더 small, 작을까요? 여러분들? 와, 얼굴 크기 보면은 딱 알 것 같아요. 자, baby's hands. Baby's hands is. 우리 애기 손이 더 작아요. 애기 손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a baby's hands is. 자, a baby hands is smaller than mine. 자, 우리 아기 손이 아까 또 나왔네? Mine 하면 뭐예요? Mine. 오, mine 하면은 손이죠, 그죠? 아, 내 손보다, 내 것보다 더 smaller 하면 작아요 하는 뜻이에요. 자, a baby's hands is smaller than mine. 자, 아기 손이 내 것보다 더 작아요. Good. 자, which one is fast? 어떤 게 더 빠를까요? Which one is fast? 오, 빠르다. 자, 쑥쑥. 여기는? Yeah, what is it? A train. 자, 그리고 이거는요? Bicycle. 그죠? A bicycle. 어, 자전거랑 귀처럼. 당연히 기차가 빠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A train is. 오, good. 자, 다시 한 번 더. A train is. Good.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A train is faster than my bicycle. 네, 자전거보다요. 기차가 훨씬 빨라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 train is faster than my bicycle. 내 바이스클보다 기차가 더 빨라요. 자, faster 하는 거예요. 자, and then next. Which one is slow? 자, slow 하면 slow, slow, slow 느린 거예요. 선생님이 책장을 넘길 때도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느린 거예요. 그죠? slow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빠르려면은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slow 하면은 who is slow? 어떤 게 더 slow? 느릴까요? 얘는 뭐예요? Wait, what is it? A snail. 자, 그리고요? 이거는 mouse. 그죠? 생쥐랑 달리기를 했을 때 달팽이가 이길까요? I don't think so. 아닐 것 같아요. 한번 보자. A snail is. 해서 달팽이가 더 느려요. 자, a snail is slower than a mouse. 자, 달팽이가 더 느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달팽이처럼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들. Hi everyone. 이렇게. 그죠? 느리죠? 자, 이렇게 느리는 걸 slow라고 하고 더 느리다는 걸 slower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 snail is slower than a mouse. 그죠? 생쥐보다 더 느려요. Which one is long? 어떤 게 더 길까요? long 하면 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낼게요. 긴 거는 long이에요. 그럼 짧은 건 뭘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까 배웠는데, 아까 우리 히포 할 때, 우리 작다 할 때 그거랑, 그쵸. short예요. long, short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tall 할 때는 키가 큰 하고 키가 작은 할 때도 short였죠? 맞아요. short는요, 키가 작고 짧고 하는 거 다 되는 거야. 어우, 우리 친구도 오늘 두 개나 배웠네. 자, 갈게요. 자, which one is long? 어떤 게 더 길까요? 짜자잔. 우와, 여기 보니까 원숭이 꼬리도 있고요. 토끼 꼬리도 있어요. 어떤 게 더 길어요? 원숭이, 그죠? A monkey's, 그죠? A monkey's tail is. 원숭이 꼬리가 훨씬 더 길어요. 자, a monkey's tail is longer than a rabbit tail. Rabbit's tail. 자, 토끼 꼬리보다는 원숭이 꼬리가 훨씬 길죠. Good. 자, 넘어갈게요. 자, which one is heavy? 자, heavy 하면요. 아까는 fat 하면 뚱뚱한 그런데, 자, heavy 하면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것이에요. 자, 무겁다. heavy.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heavy. 그쵸. 이때 중요한 건요. heavy가 아니라 heavy예요. V 사운드. 오케이? 자, 선생님하고 같이 V 사운드. 시작. heavy. 잘했어요. 자, 그러면 which one is heavy? 자, 얘는 돌멩이고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개미만한데요? 어? 개미만한 돌멩인데요? 어떤 게 더? A rock is. A rock is. 자, this is a rock. 바위를 우리 rock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바위가 무겁죠. 굳이요. 여러분들보다도 바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자, a rock is heavier than a stone. 자, 여기 돌멩이 stone보다 당연히 rock이 훨씬 더 무거워요. 한 번만 더. A rock is heavier than a stone.
Good. 잘했어요. 넘어가요. And which one is light? Light 하면요. 여러분, 아까는 heavy는 무거운 거였다면 light는 가벼운 거예요. 선생님,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여요? 여러분들,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업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선생님이 거뜬하게 들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좀 가벼워요. 아니라고. 알겠어요. 자, which one is light? 하면은 어떤 게 더 가벼울까요? 하는 뜻이에요. 자, 자, 여기 보시면 깃털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와, 이거는 펜이에요. 펜하고 깃털하고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여러분들? 당연히 깃털이 더 가볍죠. 그래요? 자, a feather 하면은 깃털이에요. 자, a feather is, a feather is. 깃털이 훨씬 더 가벼워요. 자, a feather is lighter than a pen. 됐어요. One more, 한 번 더. A feather is lighter, lighter than a pen. 자, 당연히 볼펜보다, 펜보다 깃털이 훨씬 더 가볍죠? 맞아요. Which one is strong? 자, strong 하면은 튼튼한이에요. 튼튼한. 자, 어떤 게 더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일까요? 어구, 여기는 어 아저씨가 막 헛들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기침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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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자,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있네요. 그죠? 자, 어떤 분이 더 튼튼할까요? 당연히 뚜루룽. 자, 여기 계신 분이 당연히 그죠? 운동하는 분. 자, an athlete. 자, 운동하시는 분이 훨씬 더 튼튼하시죠? A athlete is. 자, an athlete is. An athlete is a stronger than a sick person. 아픈 사람보다 당연히 운동하는 사람이 튼튼하죠? 그죠? Strong. Are you strong? 여러분들 다 튼튼해요? 건강해요? 와, 정말 선생님도 건강할 거예요. 왜냐하면 텐스토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많이 사랑해주니까. 알겠어요? 자, 갈게요. 자, 그 다음에 which one is weak? weak 하면은 연약한, 연약한, 뭔가 부서질 듯한 그런 뜻이에요. weak 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쓰러질 것 같고 아이고, 아이고, 약하고 이런 거예요.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which one is weak? 어떤 게 더 약할까요? 자, 한 번만 따라해보자. Which one is weak? 어이구, 잘하네요. Which one is weak? 자, 어떤 게 더 약할까요? 우와, 여기는 이거 What is it? Can you guess? 이거 뭐예요? 어, 이거는 steel이라고 해서 우리 쇠예요, 쇠. 자, 그 다음에 얘는 나무예요. 나무랑 쇠랑 둘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을 때 누가 더 약할까? 짜자잔. A wooden bolt is A wooden bolt is. wooden bolt 하면은 나무판때기예요. 나무판. 나무판이 훨씬 더 약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나무인데 부러지죠. 자, a wooden bolt is weaker than steel. 쇠보다 훨씬 더 약하죠. 나무판이. a wooden bolt is weaker than steel. 스틸이 더 나무보다 강하고요. 그죠? 나무는 스틸보다 더 약하고. 자, 좋아요. What is dirty? What is dirty? 어떤 게 더 지저분할까요? 아우, 아우, 냄새, 아우. 여러분, 냄새, 어, smell. 어, 자, 어떤 게 dirty 할까요? Dirty. A garbage bag. A garbage can is. A garbage can 하면은 쓰레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코푼 것도 흥! 한 것도 놓고 먹다 남은 빵도 놓고 그럼 garbage, garbage, 쓰레기 garbage can이래요. 맞아요. 자, a garbage can is dirtier than an empty can. 빈 병보다는 빈 캔보다는 훨씬 더 지저분하죠. dirtier, dirtier 하면 더 지저분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a garbage can is dirtier than an empty can. good. 빈병보다는 훨씬 더 더럽죠? 더러워요. 자, what is clean? 어떤 게 더 깨끗해요? What is clean? 어떤 게 더 깨끗할까? 자, freshly washed clothes. clothes 하면 옷이에요. clothes are 됐어요. freshly washed 하면은 이제 막 세탁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막 세탁해서 막 말리고 있어요. 이제 막 세탁한 옷이 훨씬 더 깨끗하죠. 자, there are cleaner. There are cleaner than my football uniform.
자, 내가 지금 막 운동하고 우스컬하고 와서 땀 냄새도 아우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옷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Freshly washed clothes. 다시 한번 더. Freshly washed clothes. 그쵸? 이제 막빤 옷이 훨씬 더 깨끗해요. 자. 자, who is pretty? 아, 어떤 게더 이쁠까요? Who is pretty? 하면 어떤 게더 이쁠까요? 누가 더 이쁠까요? 오, am I pretty? 선생님 이뻐요? Am I pretty? You are pretty.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 그래요. Pretty 하면 예쁜 건데, who is pretty? 하면 누가 더 예쁠까요? 어이구,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는 너무 웃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떤 게더 예뻐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네요. My mom is. 그쵸?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자, 다시 한번 더. Who is pretty? 누가 더 예뻐요? My mom is. 그쵸? 잘했어요. 자. My mom is the prettiest in the world. 됐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My mom is the prettiest in the world. 아이고, 잘했어요. 자, 우리 이 문장 하나는 엄마한테 꼭 한번 써보자. 엄마한테 오늘 가서 My mom is the prettiest. 세계에서 제일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The prettiest in the world.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거 꼭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오늘은 키도 크고, 뚱뚱하고, 무겁고, 딱딱하고, 스트롱하고, 약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한번더 동화책 보면서 엄마랑 다시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꼭이말 해봐야 돼요. 어떻게요? My mom is the prettiest in the world. 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ee you later. 안녕.